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을 처음 이용하실 때 계약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간보호용 서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표준약관은 주간보호시설과 시설을 이용하시는 보호자분들의 시설 이용 계약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기간에서부터 피해 보상의 내용까지 시설 이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표준약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저희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들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표준약관 교육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도 표준약관 교육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게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두는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간보호용 서식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간보호의 서식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때에 처음 계약을 맺으시죠.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표준약관 검색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장기요양급여라고만 쳐서 검색하셔도 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좌측의 이 부분의 메뉴는 기존에 이제 원본 서식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첨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초기 입소 계약일 때는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등급 변경에 따른 재계약일 때는 여기에 또는 유효기간 만료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일 때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칸은 동시에 체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 즉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나와 있죠.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 갑의 부분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제공자 시설 측이죠. 그리고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설장 성명으로 했는데 대표자 성명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면 대표자 분이 시설장일 때는 시설장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대표자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자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시설에서도 표준약관에 만약에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대표자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설장이 책임 총괄을 갖고 있지 않고 관리자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로 가는 부분이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보호자,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계약 일자를 첫 페이지에다 넣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계약 일자가
실제로는 제일 밑에 이제 작성하시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첫 페이지에다 계약 일자를 넣어놓음으로써 언제 계약을 했는지 간편하게 볼수 있게끔 해드렸고, 계약 기간도 여기에 넣어드렸고,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시설로 이용료를 납입하실 때 사용하는 시설 지정 계좌도 여기 첫 페이지에다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자, 1조부터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 보호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시설에서는 대부분이 요즘 야간보호하는 데들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명칭을 주간보호급여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야간보호까지 제공한다고 하면은 주야간보호가 되겠지만은 주간보호급여로 명칭을, 단어를, 용어를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기간은 상단에 명시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해서 1페이지에 계약기간을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도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별도로 계약 기간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실 수도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계약 기간을 명시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계약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연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로 끊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해서 쓸 수도 있겠죠. 어르신의 등급 인정 유효기간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다. 그런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시설을 이용하시기로 하셨다면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1항의 기간은,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주의 급여 범위를 보시면, 주간보호 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고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급여 이용 및 제공에서, 주간보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에 의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용 계획서나 그 제공 계획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으로 정해져 있죠. 시설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호자분들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갑의 주간 보호 급여 이용 시간, 즉 어르신의 주간 보호 급여 이용 시간은 아래에 이제 같이 정해서 이용을 하시게끔 계약서에 작성을 하게 되겠고, 이 이용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시간부터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용 요일은 대부분 이제 시설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 사이에 이제 그 시설을 개원, 그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그 요일이 체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분하고 시설하고 의논을 하실 때, 협의하실 때 무슨 요일에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시는지를 잘 기재해 두시면 되겠죠. 아래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 또는 보호자죠.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전에 시설에 연락을 취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시설마다 다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내용 시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시설에서는 운영 시간을 또 정해놓고 서비스 제공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다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시설은 다음 달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르신과 또는 보호자와 협의해서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에 따라서 주간 보호 급여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조의 내용을 보니까 계약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어르신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주간 보호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또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용 금지 등 청결,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 보호 급여 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급여 제공 시간에 어르신께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해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주간 보호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께 해당 제공 계획을 제공해서 동의를 거친 후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어르신께 식사 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의 의무가 있고 건물 및 부대 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가 있다. 또 기타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자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을 맡게끔 되겠죠. 그리고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보험 관련 정보 변경 시 시설에 통보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시설에 모든 내용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 6조에서는 계약 해지 요건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2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시설이 제3조 주간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 주간보호 급여 제공 시간을 어르신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해당하겠고요. 또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르신께서 사망하신 경우, 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죠. 또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중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어르신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때, 또 어르신께서 월 5회 이상 시설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 해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7조에서 계약의 해지 내용인데요.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은 제6조 제1항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을에게 종결 신청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서식의 내용이 이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선, 즉 전화로도 을에게 종결 신청을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2호 서식을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죠.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요건이 발생했으면 해당 일 그날 바로 시설에 통보를 해서 종결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2항에서는 시설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을이, 즉 시설이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갑과 병, 즉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통보를 할 때에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인데요. 결국에는 이거를 제2호 서식으로 딱 규정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 내용을 그렇게 부드럽게 좀 바꿔준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계약의 해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관련 신청을 하는 것이죠. 신청을 하는 것이고 유선으로도 종결 신청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실제 업무 내용하고는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즉 어르신과 보호자분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바꿔주는 것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3조를 보니까, 3항을 보니까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주간보호시설 내에 어르신의 개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요. 다만 개인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물품을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에게 송달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8조를 보시면 미이용 비용 산정인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매년 장기요양 급여 제공에 관한 그 고시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 산정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계약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 계약서에 이 내용을 뺀다 하더라도 이미 법으로 이런 미이용 비용 산정에 대한 것들이 다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표준약관에 없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미이용 비용 산정 방식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주간보호 급여 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 비용, 즉 미이용일 급여 비용이라 하는데 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시설은 어르신의 미이용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게끔 고시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계약 통보가 된 어르신에 한해서만 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 계약 통보서에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만, 그 비용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수가의 5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산정을 할수 있다. 그리고 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 계약 시에 미이용일 급여 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표준약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즉,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첫 번째로는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계약이 통보가 된 경우,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준으로만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수가의
50%를 한도로 해서 미이용 비용이 산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어르신 보호자와 어르신과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함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이용료 납부인데요.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부분으로만 이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임이용비도 추가가 될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식사 재료비에서도 경관 영양 유동식이나 간식비 같은 부분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임이용비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급여 항목 외에 실비 수납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해서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고요.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이제 내용들이 조금 세분화되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이 가능하고,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인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이 불가하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하고,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수급자 어르신의 개별적인 개인의 희망으로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 비용을 수급자분께서 납부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해서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에게 매월 15일 전까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료 내역을 통보하고요. 그리고 시설이 지정한 계좌로 시설로부터 통보받은 이용료를 즉시 납부하게끔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이 납부한 이용료에 대해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계약은 10조에 나타나 있는데, 다 1항에 보시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인정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물품을 보시면 11조인데요. 어르신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필요한 개인 물품은 직접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제12조 시설 관리에서 시설은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이 장기요양 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 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되겠고, 시설은 보건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표준 약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13조에는 건강 관리인데요.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은 어르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합니다. 또 보호자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을 때, 즉 어르신께 빨리 진료가 필요하다는 그 안내를 받았을 때 시설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하고요. 주간보호 급여 제공 도중 어르신께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신속히 어르신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호자분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14조의 시설물 배상의 내용인데요. 어르신은 시설물에 대해서 본래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되고, 어르신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
어르신이나 또는 보호자분이 원상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이 원상 회복을 할수 없는 경우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해서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에게 제시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은 이에 대해서 즉시 시설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조에서는 위급시 조치의 내용인데요. 시설은 어르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한 때에는 협약 의료기관, 그리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분에게 즉각 해당 사실을 알리게끔 되어 있고요. 보호자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을 받았을 때에 시설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안내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어르신께서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은 즉시 보호자분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또 1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인데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시고 시설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서 보호하고 또 시설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르신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르신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나와 있죠. 또 시설은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조에서는 기록 및 공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설은 어르신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이 요구할 경우에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및 어르신의 시설 이용 상황을 어르신 또는 보호자분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18조에서는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시설은 다음 각호의 경우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 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요원 또는 시설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어르신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또 장기요양 요원의 학대로 인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어르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또 시설 장비 또는 시설 관리가 부실해서 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또 어르신께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하고 있죠. 그 배상 책임,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은 뭐각 보험 회사별로 있는데 시설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보호자분들께서 이 배상 책임 보험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시설에 문의를 하시면 시설에서 가입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의 그 약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또 시설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어르신께서 외출해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 어르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가 해당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이제 기타 사항인데,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를 따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어르신 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에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쌍방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원본은 시설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계약자분이신 보호자분들께서도 보관할 수 있고 복사본을 이제 함부를 해서 서로 제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시설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즉 어르신과 보호자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끝에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예에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직원의 설명이 어려웠다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겠고 만약 설명이 알기 쉬웠다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 나와 있고요.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은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장기요양 등급, 인정번호, 인정기간, 보호자분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집 및 이용 목적은 표준약관의 작성, 급여계약의 통보, 입소보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이용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관련 업무에 활용이 됩니다. 자, 보유기간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정기간 동안만 보유한다. 즉 5년에 해당하고요.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된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가 되고요.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 동안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소자와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제공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고요. 해당 개인정보는 시설 내부에서만 관리되고 제3자가 보관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상의 목적 외에는 별도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요.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시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연락하셔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서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고요. 이용자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 시설에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가 되고 있음을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연월일을 작성하시고 이용자 성명과 보호자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서, 즉 표준약관에 대한 복사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이 확인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는 입소생활 소식, 입소비용 안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수령 방법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보호자분들께서 납부하시는 비용을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라는 것으로 해서 영수증처럼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때에 편의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네이버 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에서 네이버 밴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그 어플에 이제 들어오셔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시설에서 어르신별로 네이버 밴드를 마련해 놔가지고 거기서 비공개로서 가족과 시설만 이용하는 그 소식지 어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안전하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 동의해 주시고 혹시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걸로 사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별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2020년도 주간보호 시설 센터 이용료 안내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해당하는 법정 금액표고요. 등급별로 또 이용 시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그리고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으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등급별로 비용을 확인하셔서 본인 부담률에 따라서 나의 본인 그 어르신의 본인 부담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시작해서 인지 지원 등급까지 월 한도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신 어르신에 한해서 등급별 월 한도액이 50%까지 확대되어서 부담 없이 1개월 동안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대상자 4등급 어르신께서 1일 10시간씩 월 20일 이상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4등급 월 한도액이 최대 175만 9,800원까지 확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시간, 비급여 내역 등에 대한 이용료 일반 사항이 나와 있는데, 1일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과 함께, 그리고 식사의 제공 횟수, 1일당, 그리고 1회당 얼만지, 그리고 간식은 오전, 오후로 제공하는데 얼만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임의용비에 대한 산정도 별도로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실 때, 그 시간에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4등급 어르신이다. 4등급 어르신께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 1일 본인 부담금은 7,289원이 됩니다. 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일 때에는 우리 위에서 표에서 보셨죠? 자, 쭉 올라가서 여기서 보시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4등급 어르신은 비용이 48,590원입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 48,590원에 대해서 자,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만약에 15% 일반 대상자라고 할 경우에 어르신께서 본인 부담료 15%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4등급 아까 그 비용에서 곱하기 15%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7,289원이다. 그리고 식재료비는 만약에 점심 한 끼만 드시고 또 간식비는 오전, 오후로 다 드신다고 하셨을 때 하루에 3,5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하루에 드는 비용은 7,289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20일을 이용한 경우에는 20일, 또 22일을 이용한 경우에는 22일로 산정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을 이용하실 경우도 동일하겠고, 또40% 감경 대상자, 즉 본인 부담률 9%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 등급별 비용에서 곱하기 9%로 본인 부담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3등급 어르신으로 해볼게요. 3등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일 경우 3등급 어르신은 위에서 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3등급 어르신은 49,960원입니다. 자, 이 금액은 법적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 해마다. 자, 49,960원에 곱하기 자, 여기서 자, 40%일 때죠. 자, 3등급이었으니까 곱하기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496원이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만 드시면 2,500원, 오전, 오후 간식 드시면 1,000원 해서 4,496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2일을 하면 해당 금액이 산출이 되고, 22일을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아래로는 또 퍼센테이지가 다른 본인 부담률 퍼센테이지가 다른
어르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표준 약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시설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시설에서는 저희 케어 스토리로 또 문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